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아이바네즈 아재 시리즈의 그죠. 명기들 두 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사실은 이 악기들이 처음 나왔을 때 정말 높은 평가를 받았었고 범용적으로 레코딩적으로 아주 쓰임새가 많은 기타들이다. 그죠. 근데 이게 그 픽업 구성이랑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사운드가 살짝 다른 거죠. 맞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240이 아재 240이랑 아재 2204B 모델을 해볼 건데요. 240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1년도에 스쿼드로 다시 한번 리바이벌을 했었고, 204는 저희가 리바이벌을 안 했습니다. 네네네. 요 그 모델명 저희가 그 모델명만 보고 구분하는 방법을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오랜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재 같은 경우에는 그 몇 자리 수냐 이런 것들이 레벨을 나타내는 건데 2000번대냐 200번대냐 프리미엄과 프레스티지 구분을 위한 모델 번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자리가 되면은 이건 이제 프레스티지입니다. 메이드 인 재팬의 좀 더 높은 급. 그리고 3자리가 되면은 프리미엄, 보통 인도네시아죠. 네. 맞아요. 그리고 22냐 24냐는 프레스 앞에. 그래서 2402 같은 경우에는 24프레시고 중간에 0이 들어가니까 2000번대가 되니까 프레스티지 라인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뒤에 들어가는 게 마지막 번호가 2면은 험버커 2개, 그리고 4면은 싱글 2개에 브릿지 험버커가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요렇게 해서 두 개를 비교를 하게 되면 2402 같은 경우에는 24프렛 프레스티지 험버커 2개, 그리고 2204 같은 경우에는 22프렛 프레스티지 험싱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이나믹스 910 이런 그 저희가 그 픽업 셀렉팅을 많이 네.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이나믹스 10 같은 경우에는 험 두 개에 나옵니다. 험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밑에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모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첫 시간으로 녹음을 해볼 기어는 아재 2402 모델입니다. 이때 2021년도에 월간 탑 기어를 받았을 정도로 정말 훌륭한 평가를 받았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험험이잖아요. 험험. 이게 다이나믹스 10으로 이런 식으로 브릿지 험버커에서도 이게 파워 탭 기능이 되기 때문에 브릿지 험버커의 사운드가 다릅니다. 근데 이 2204 같은 경우에는 이 브릿지 쪽으로 놨을 때 이 브릿지 두 개가 같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10개에서 하나가 빠져서 9개 다이나믹스 9이 되는 거고 10이 되는 거예요. 오늘 첫 시간으로 할 이 험험 모델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02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김은총 매크로를 거의 시작하게 했었던 네. 그 쉑터와 아이바네즈 때문에 은총 씨가 이제 미친 듯이 할 게 많아져 갖고 그죠. 이게 그러니까 원래 좀 감성적으로 사운드를 들려 드려야 되는데 어차피 뒤에 톤 메이킹하고 하니까 들어볼 게 너무 많아 가지고 그냥 매크로를 돌리기 시작했던 기계처럼 하기 시작했죠. 기계처럼 치는 거였죠. 왜냐면 이게 쉑터만 하더라도 다섯 개씩만 들려 주면 되는데 아이바네즈 다이나믹스 9 믹스 10이 나오면서 앰프 두 개만 하면 클린톤이 벌써 20개야.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하다가 막 중간에 이제 막 하품하고 졸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때. 네. 그렇습니다. 네, 주요 스펙들만 살펴보자면 엘더바디의 로스티드 메이플 렉, 그리고 로스티드 메이플 지판에 픽업 보면 세이머 던컨의 하이페리온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2204B를 보시게 되면은 보죠. 여기 엘더바디의 로스티드 메이플 넥, 로스티드 메이플 지판 여기까지 동일하고요. 프렛이 22프렛까지 있죠. 하이페리온 픽업 세트인데 싱싱 험으로 다이나믹스 9으로 구동이 되게 세팅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이게 2204B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19.5, 9.5 뭐 이미 뭐 너무 잘 받았었죠. 이때도 은총씨하고 같이 리뷰를 했었는데 아재 블랙키, 아재 팬서, 흑장미 이런 느낌의 한 줄 평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리바이벌 스쿼드로 했었던 아재 2402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쿼드 돌렸을 때 은총씨가 89점이라는 어마어마한 점수를 주면서 평균 점수 85.67로 한동안 기탐 탑기어를 먹었던 그죠. 네, 그런 모델이에요. 선생님은 아스트라제네커, 은총씨는 줄 말고는 버릴 게 없다. 저는 아이바네즈의 정수, 이렇게 해서 정말 좋은 평가와 무시무시한 점수를 받았었던 기어입니다. 가성비가 17, 18, 18, 뭐 유저빌러티가 17, 19, 20 뭐 이렇게 나왔었던 정말 뛰어난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똑같은 하이페리온이지만 험험과 싱싱험의 조합으로 저희가 사운드를 비교해서 오늘 레코딩 세션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첫 시간에는 아재 2402 모델을 가지고 네. 한 다섯 트랙 정도 쌓아가면서 사운드를 모니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일단은 오늘의 트랙 이게 기타가 오. 그 굉장히 우리 뭐 80년대 그때 느낌 나죠 이 형아들 그렇습니다 은총쇼는 검은 모자 검은 티 검은 바지 검은 기타 네 그래서 오늘도 접자랑 비슷한 옛 락 옛날 락 옛 락 옛쪽에 이제 완전 예스런 락 좋습니다 가보죠 처음에는 백킹 아우 좋아요 가볼게요 좋아요. 네. 예스럽죠? 좌중중 좌중중 좌중 진짜 오랜만에 들어요. 해볼게요. 백킹 시원시원합니다. 그리고 클린턴 지금 은총 씨가 그 탭 버튼을 누르셨잖아요. 네, 탭 버튼 누르고 그럼 4단 이제 네, 파워 탭이 됩니다. 네? 탭 버튼을 누르고 4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넥 쪽에 이너 사이드 하나, 이거 하나만 먹게 됩니다. 그죠? 예스론 클린톤. 예스러운 클린턴 아 좋습니다 옌 락으로 아주 잘 가고 있어요 옌 락 그리고 네 리프 가볼게요 있습니다 라인 그리고 야 솔로 네 가볼게요
아우 옌락 좋아요. 네. 네 그럼 바로 사운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모니터 사운드 모니터 한번 해볼게요. 아이 멋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2402 모델을 저희가 먼저 오늘 사운드를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같은 세팅으로 얼터 스위치를 바꾸고 그리고 같은 단수로 놔도 약간 픽업 셋업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아주 약간이지만 좀 다른 사운드가 나지 않을까 네. 기대가 됩니다. 다음 시간이 저희가 2204B 모델입니다. 204.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맨날 그 아재 리뷰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같은 단수의 얼터 스위치를 바꿨을 때 다이나믹스 9일 때 10일 때를 다이렉트로 비교해 본 적은 없잖아요. 네, 오늘 그거를 이제 실험하는 처음 실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204B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구석 뮤지션의 영상 배달의 코딩 타임스.